나도 나가고 싶다냥. 나와. 안 나가고 있어. 아이고, 하품하네, 우리 애기. 와, 이런 눈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동네도 눈 많이 오나? 지금 완전히 눈 몰아치는데 되게 많이 와요, 실제로는. 요즘 소리 듣고 뛰어간 거지? 야, 너 살쪘니? 가슴줄이 더 눌려야 될것 같은데? 살쪘니? 쓰리거리로 나가는데 같이 나갈 수 있나 볼게요. 지금 물좀 그쳐야 된다. 물건이 좀 날리는데. 어우 추워라. 어우 추워라. 좀 쉬고 눈이 지금 많이 왔거든요. 콧바람 쉬고 얼마나 추운지 또 느껴봐야지. 이놈이 기집애 아주 그냥 나가자고서 어찌나 떼쓰는지. 닭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눈 밟은 거 어때? 좋아 풍자? 냥. 오, 눈보라. 눈보라 친다 풍자야. 눈보라 친다. 빨리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저기 보여요? 눈발 날리는 거. 와, 저긴 되게 심한가 봐. 보여? 눈발 막 이렇게 날리는 거? 저쪽에, 우와, 눈발 날리는 것 봐. 우와, 겁나 날린다. 어, 너 왜 자꾸 저 치니? 눈발 날리는 거 보여요? 우와. 우와, 어우, 추워. 눈 오기 시작해요, 다시. 내 앞에 다 바다예요. 어우, 추워. 어, 찬바 안 입었는데, 어, 손 날 것 같아. 우와, 눈발 날리는 거 봐요. 엄마 눈사람 되겠다. 들어가자. 부했다. 추워. 풍자야 들어가자. 제발 들어가자. 제발 들어가자. 이쪽으로 와. 저기 추워서 갖고 와야지. 눈 때리는 소리 들려요? 지금 눈이 더 때리고 있어, 아까 전보다. 더 많이 오고 있죠? 눈 잡아라. 잠깐만, 손이 지금 얼었어. 야, 발이 장난 아니다. 물이 저쪽 안에서 뜨면 호수가 안 돼갖고. 그 천을 잡아야 돼서 물을. 얼었어. 서해상의 눈구름이 길게 영향을 주는 서쪽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1964년 한파특보제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지겠고요. 칼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25도 안팎까지 깎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1964년도에 우리나라 한파 경보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한파가 생기면 경보를 하는 한파 시스템, 한파 경보제라는 게 생겼어요. 1964년에 기상청에서.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이쪽 제주도 쪽은 한파 경보를 내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 건국 이래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시내에도 눈이 오긴 오는데 중요한 건 안 쌓여요. 왜 안 쌓이냐? 한라산만 쌓이는 거야. 거긴 기온이 낮으니까. 영화로 안 떨어지니까. 근데 여기 오늘 밤에 되게 추워지거든? 오늘이 고비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동파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파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건물을 지고 이 섬에 건물을 질 때 동파는 식용도 쓴 적이 없는 거야. 왜? 한파 경보가 내린 적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수도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 지상으로. 계량기에 서울 같은 경우는 막 옷도 놓고 막 이렇게 뭐 유리섬 같은 거로 싸고 그러잖아. 없어 그런 거.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에 몸이 적응했나 봐. 참 옛날에는 씨, 야 12시간 14시간씩 거기 차가운데 앉아가지고 방송하고 핫팩도 없이 그냥 빨개 벗고 잤는데. 야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거. 그럼 갑시다. 나갑시다. 좀 잘 빼라.
세상에 다 여기 호랑이 폭포도 있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오. 저 갈매기들 봐봐. 지금 보여요 혹시 갈매기들? 혹시 내 거 안 갖고 왔니? 네, 안 갖고 왔어. 뭐 안 갖고 왔어? 갖고 올게. 저 앞에 갈매기들이 못 날어 지금. 지금 앞으로 못 가고 있어 계속. 애들이 앞으로 가다 뒤로 빠지고 앞으로 가다 뒤로 빠지고 막 그래. 아, 이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어머니 어서와요. 지금 지 브레이크 잡았는데 돌았어. 조심해라 조심해라. 어떡해. 조심해라 미끄럽다. 우와. 오우씨. 지금 브레이크 잡았는데. 밑에가. 일로와 새끼. 새끼 저기 있다 새끼. 이제 추워서 추울 텐데. 호피 어디 있니 호피? 아까 두 마리였는데. 여기 있다 호피. 호피 일로 와. 호피 일로 와. 어이구 개양이 마냥 잘 뛰어오네. 밥 먹어. 밥 먹어. 풍자 보고 있어. 풍자 보고 있어. 안 봤다 이거지? 얼었어. 어떻게 해야 돼? 아 어떻게 지금 온도를 안 올려? 빠졌어 안 빠졌어 올렸어 온도 24까지 이쪽은 물이 빠졌어. 만두 찐다 이제 만두찜 만두국 한다 그랬잖아. 안 돼 혹시 해야지. 내일 뭐 수제비를 해먹고 그래도 나오면 넉넉하게 모자라면 수제비 떠먹지 남으면 수제비 떠먹지. 도마가 크면 밀어놓은 다음에 딱딱딱 찍으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작으니까 요만하게 동그랗게 그냥 밀고 그냥 거기 담을 거예요. 봐라. 와 이러면 찰지다 찰져. 우와 잘 됐다. 잘 됐죠. 우와 찰져 보인다. 캠핑카는 운전석이 있고 왜 운전석이 없는 거야? 나오겠는데 소개 여러분 이렇게 보고 이제 만두 빚어야 돼. 만두 피가 어느 정도 얇아야 돼?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넣고 됐죠? 아까 전보다 모양 훨씬 더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잘 나왔죠? 훨씬 더 실력이 좋아지고 있어. 이제 엄마 나갔다 올게. 바로 들어오길 바래. 오우 카메라 괜찮겠지? 눈이 다 얼굴에 들러붙었어. 얘다 한 여기 한 30분만 서 있으면 눈사람 될 것 같아. 눈사람. 자 여러분 만두는 직접 만든 만두. 빰빠라밤. 짜증나죠? 심하죠? 찌고 만두국 할 거예요. 떡만두국. 저 만든 거 빚어가지고 다. 오 진짜 맛있어. 우와 우와 진짜 많이 내려. 우와 눈봐 눈봐. 우와
겁나 많이 날리고 있어 지금 눈이. 장난 아니죠? 우와. 우와. 우와, 차 아까는 이렇게까지 안 쌓였는데 지금 겁나 많이 쌓았어. 우와. 우와, 잠깐만요. 우와, 씨.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갖고, 우와, 차가 막, 씨, 그냥 삐끗삐끗. 큰일 나네. 잠깐만, 바닥이 어디야? 우와, 이거 사륜구동도 이렇게 막 툭툭 끊어지면서 돌아. 이쪽으로 봐야 잘 보이는데 지금 여기는 어두워갖고 지금 이쪽 하늘 쪽에 날리는 거 지금 보이죠? 지금 하얀 이 스크래치 보이죠? 이거 이쪽 벽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거고 보이죠? 이 스크래치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다 눈인데? 지금 제 바닥 보이죠? 얼마나 쌓였는지 눈높이 다이아 자국 눈높이 보이시죠? 눈높이. 여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우와. 우와, 또 와, 엄청 날린다. 엄청나네. 완전 눈보라인데, 눈보라. 와. 오, 눈이 확 열린다. 등대를 보여줘, 등대. 등 위에 보여. 보이죠, 눈보라.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오우, 씨. 야, 문 열자마자 확, 확 열린다. 왜 이렇게 들이쳐요? 우와. 오, 차가워. 으아. 근데 뭔가 풍자랑 잘 어울리죠. 근데 살이 좀 쪄서 사람들은 저는 풍자라고 불러요. 풍자.